자, 오늘 할 게임은 얀데레 키우기입니다. 여기서 호감도 정도를 확인, 왼쪽 위에서 소감도를 확인하는 거고, 대화를 통해서 호감도를 올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좀 화면이 작은데 좀 키울까? 잠깐만요. 저는 연이라고 해요. 당신은 제 오빠신 건가요? 잘 부탁드려요. 연. 얀데레 같이 안 생겼는데? 집착녀라고 해야 되나? 가끔 그런 걸 상상하기도 해요. 뭐? 나 호감도 2 올랐어. 그냥 대화만 하는 걸로도. 진짜 편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는 거. 게임이요?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나요? 오케이. 취미요? 딱히 없네요. 좀 무서운데? 집착이 심해지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요? 연이잖아요, 연. 오빠 동생 이름 정도는 기억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친동생은 아니잖아. 뭐지? 그렇겠네요. 하하. 뭐 내 말 들리는 거야? 내 말 들리는 거야? 뭐야, 음성인식인가? 뭐지? 13. 안녕하세요. 뭐지 이게? 계속 대화 거는 건가? 밥은 드셨어요? 아, 대화 거는 건가 봐, 계속. 밥은 드셨어요? 호감도 올라갈수록 불안하다고? 나한테 집착하기 시작하면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실래요? 근데 나 갑자기 우리 집에 왜 있는 거니? 얘는 왜 있는 거야? 그렇겠네요. 하하. 학교 생활이요? 별로 재밌는 일은 없네요. 죄송해요. 오빠 왠지 좋은 사람 같네요. 연희의 경계하는 태도가 조금씩 사라진 듯하다. 정말 장난치지 마세요. 나 장난 안 쳤는데? 슬슬 날 좋아하기 시작했어. 오늘 저녁 반찬은 뭔가요? 그런데. 야, 네가 해야지. 어? 난 요리를 못하는데. 라면? 이 앞에 빵집이 새로 오픈했대요. 다음에 한번 같이 할래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건 별로 한 얘기가 없어서 꺼내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냠냠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거에 천이 되면 엔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점점 호감도 오르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밥은 드셨어요? 오늘 저녁은 반찬은 뭔가요? 무서운 게임이라고? 휴대폰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천 아니야? 아, 60만이야? 이게 점점 빨리 오르나 그러면? 가끔은 좀 쉬고 싶어요. 컴퓨터를 좀 더 잘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뭔가요? 책이라도 읽을까? 오늘 저녁 반찬은 뭔가요? 야! 아이고, 계속 반찬 물어봐, 이거. 장난하나. 아, 또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정말 칠칠 맞다니까? 어? 여러 개 떴다, 이제. 오빠가 이래서야 저 같은 동생만 고생하는 거라고요. 화를 낸다, 한숨을 쉰다, 모른 채 한다. 뭐야, 이거 잘해주는 건 없어? 야, 잘해주는 게 없네. 화를 내라고? 야, 귀엽게 생겼는데 무슨 화야. 잘못한 것도 없구만. 한숨을 쉰다. 한숨 쉬면 맞을 것 같은데. 모른 척 하자, 모른 척. 모른 척해. 어? 걸려 들어왔어. 지금 피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졌어. 오늘 저녁 반찬은 뭔가요? 안 먹어 안 먹는다. 라면이라고 라면. 냠냠냠. 아, 남은 것도 아니에요. 얘네 근데 왜 온 거야 갑자기?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오빠다워지시면 어떨까요? 정말 장난치지 마세요. 휴대폰은 소중히 다뤄주세요. 가끔은 좀 쉬고 싶어요. 홈키 눌렀다가 다시 한번 와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다마구치 같은 건가? 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라 흐르네? 이거 아까 전에 누가 채팅창에 그러던데? 안 지워진다고 게임이? 안 지워지고 계속 감시당하는 거야? 그럼 설마? 일단 대화하자. 오늘 저녁 반찬은 뭔가요? 설마 안 지워지겠습니까? 그런 어플은 없어. 밥은 드셨나? 대화 화제 정도는 스스로 생각하시라고요. 정말 뾰롱통해졌다. 야 들어가 자라. 오빠 컴퓨터 하게. 비켜. 비키라고. 아 나도 저는 형이 하나 있거든요. 난 여동생이나 누나 얻고 싶었거든. 남자 형제 집안이라 오빠가 이래서야 저 같은 고생만 동생만 고생하는 거라고. 또 뜨네. 한숨을 한번 쉬어볼게요. 아 지금 한숨 쉬었죠. 시침이 떼지 말아요. 제가 이미 다 봤거든요. 정말 이게 다 오빠를 위한 잔소리라고요. 그냥 여자가 좋은 거 아니냐? 아니야. 숙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실례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대답한다. 설마 이 게임 하시는 분들 막 얘한테 질문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나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형 오늘 난 처음에 내 말 하는 거 듣는 줄 알았어. 나갔다가 또 들어보라고? 아까 들어왔는데? 나갔다가 한번 들어올게요. 뭘 보는 거예요? 아직 화는 안 된다. 점점점 이제 호감도가 오르면 화를 낼 것 같아. 대화를 한번 넘겨볼게. 연희가 황급하게 무언가를 뒤로 숨겼다. 등 뒤로 숨긴 초콜릿이 살짝 보였다. 초콜릿 왜 숨겼지? 가끔은 단게 먹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물론 별로 좋아하는 식품 아니지만요. 칼 아니냐고? 에이 아니야. 여러분들 뭐 다른 이상한 게임 생각하실 저기 이상한 만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얀데레로 유명한 만화 있잖아. 그 뭐였더라? 웃지 마세요. 그런데 안 웃을게. 이야기 하다 보니 느꼈는데 오빠랑 저는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에요. 역시 오빠 동생 사이라 그런 걸까요? 저기 할 말이 있는데요. 혹시 말 놓아드릴까요? 예?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 5분밖에 안 됐구만.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말을 놓는다고? 그래도 된다고 대답하자 연희는 기쁜 듯이 웃었다. 요리 비버책 같은 거는 다 거짓말이야. 아무리 따라해도 같은 맛이 안 나. 소설 추천 받아요. 소설 그거 있잖아. 그거 소설 말고 그 뭐죠? 라이트 노벨?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이런 거? 이왕이면 로맨스 소설로. 정말 자꾸 혼자 내버려 둘 거야? 심심하다고. 야 갑자기 화내. 말을 놓는 게 아니었어. 나가볼게 한번. 아 어딜 가려는 거야? 지금 엑시트 눌렀는데 못 가? 못 나가네? 안 나가죠? 한번 눌러볼게. 아 안 나가지네. 이거 밖으로 안 나가죠. 심심해. 아 나 이런 애 진짜 싫은데. 아까 존댓말 할 때가 좋았어. 아 이거 짜증나게 하네. 이게 짜증나게 자꾸 날 괴롭히잖아. 대화 주도에 있어서 적극적인 남자분 어디 안 계시려나 그랬네. 집 앞에 떡볶이집 가봤어? 거기 진짜 맛있대. 빨리 가서 사와라. 야 500원 줄게. 심으니까 500원 줄게. 사와라. 오늘은 날씨가 좀 그러네. 깨악! 벌레 잡아줘. 어딨어 어디? 뭐 움직이지가 않아 얘가. 여자애가 움직이지를 않아. 오빠 머리 다 헝클어졌네. 이리 와봐 빗질해줄게. 헐 여동생 있으면 진짜 빗질도 해주나요? 대박. 뭐 다이어트?
근데 나 머리가 없어. 근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걸 능욕하네. 해야 하긴 하지만 아직 안전 범위랄까? 사실 초콜릿을 좀 줄여야 할지도. 근데 넌 말랐구만. 무슨 다이어트야. 오빠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런데 야, 근데 머리가 좀 크다 애가. 어려서 그런가? 3등신인데?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정도? 4, 5등신 정도? 푸딩 먹고 싶어. 단 거는 진짜 다 좋아하네. 오빠 지금 세탁기 돌릴 건데 빨래 내놓을 거 있어. 그런데 빨래를 친 여동생인 건가? 빨래 해주기 좀 그런데. 오빠 이 루트 2가 뭐게? 이 루트 2, 이 루트 2 뭐였지? 2의 루트 2가 뭐였죠? 8인가? 어 8이다. 아 맞았다. 아 까먹었어. 어 이거 왜 이러지? 지금 변신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상했어. 이걸 맞추다니 의외인걸? 아니야 아니야, 이거 케이블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야, 내가 갑자기 피빅 하면서 막 칼이 한 번씩 막 보이고 막 눈이 빨갛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애니메이션적인 연출 아니고 그냥 이거 캡처 카드랑 케이블이랑 약간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흑한 게 아니야. 왜 갑자기 수행 문제냐고? 그런 거엔 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소재 고갈이나 그런 거 절대 아닌 거 알지? 그런데 웬 소재 고갈? 오빠 얀데레의 유래가 뭔지 알아? 슬슬 본색이 드러내나? 병들다의 뜻이 야무와 부끄럽다는 뜻의 데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야. 병들다는 뜻의 야무와 부끄럽다는 뜻의 데레. 그러면 부끄러운 병든 사람인가? 뭐지? 그야말로 병적이 사랑하는 로맨틱한 사람이란 뜻이지. 어? 병적인 사람. 묻지마. 이런 거에 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거야. 게임? 해보고 싶긴 한데 컴퓨터를 잘 못한달까? 정말 이렇게 예쁜 여동생이 친히 대화 상대가 되어주겠다는데도 별말이 없는 거구나. 지금 무섭겠다. 귀엽게 생기긴 했네. 오빠 지금 세탁기 돌릴 건데 빨래 내놓을 거 있어. 근데 정말 자꾸 혼자 내버려 둘 거야. 심심하다고. 소설 추천받아요. 약간 다마고치 같은 거네. 좀 넘겨볼게요. 똑같은 거 나오고. 남자친구 당연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나 예쁜데. 그런데 물론 농담. 남자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즐거운 일이라도 있어? 남자친구 없고. 금방 올린다 그랬어. 지금 제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라. 라면 끓여줄까 그러는데. 어, 나 라면 되게 좋아. 어제 라면 먹었어요. 오빠는 왠지 상냥하네. 나한테 잘 대해주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동생 이름에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어디서 왔지? 어 잠깐 방금 눈 이상했어. 방금 눈 개슴츠레하게 떴어.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야. 헤헤. 같이 산책 나갈까? 가끔 그런 거 있지. 옆구리가 차갑다던가 침대에 누웠는데 비계를 끌어안게 된다던가 뭐 별 얘기는 아니야. 반응을 살피고 있는 듯하다. 왠지 추운데? 너무 유치한 방법 아니야. 이리 와. 오빠한테 와. 이리 와. 옆구리로 와. 오빠가 어? 어? 어깨 동무 해줄게. 돼지 비계. 야! 무슨 돼지 비계야. 아무튼 비계야. 어. 비계 필요하면 말해. 어? 아 춥다. 그치 오빠? 일로 오라니까? 아 따뜻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와. 별로 부끄럽지는 않은걸? 오늘 저녁은 외식하고 싶어. 나가서 같이 먹자. 친구는 부르지 말아줘. PGA 풍월이 아닌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이예인님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피곤할지도. 야 근데 이게 설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동생이 친여동생이야 아니면은 갑자기 뭐 어디서 온 동생이야? 이거 뭐야? 처음부터 동생이 있으니까 이상하네. 친여동생인가? 오빠랑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 우분 여동생? 오늘 같은 반 남자에게서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 그 애한테 미안하지만 오빠랑 외출해야 된다고 거절했어. 야 왜 그래 부담스럽게. 잘했지 헤헤. 여동생 있으면 진짜 이런가요? 아닌데 내가 내 친구들 여동생 있는 애들은 여동생이랑 맨날 싸우던데. 부모님한테 이르고. 뭔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으면 말만 해. 뭐든 도와줄 테니까. 오빠 자 그러네. 별로 부끄럽진 않은 거. 제가 일단 한번 나갔다 오자. 486이야 지금 호감도. 한눈 팔지 마. 한눈 팔지 말래. 눈치를 살피긴 듯하다. 오빠 뭔가 졸린걸? 오빠 등은 따뜻할 것 같아. 업어줘? 아 업어달래. 아이 뭐 업어달라고 그래 남사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업어주자. 여동생인데. 자 업혀. 와 굉장히 들떠 보인다. 오빠랑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 즐거운 일만 가득. 냠냠냠냠. 나는 근데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얘가 여동생으로 안 보이고 자꾸 딸로 보인다. 어? 아 저는 원래 저 딸 하나 또 키우고 싶었거든요. 어? 여동생이 아니고 딸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여동생으로 안 보이고 프린세스 메이커 하는 그런 느낌이야. 좀 나눠줄까?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오빠랑 나란히 걸어보고 싶어. 더 위험하다고? 뭐가 위험해.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네. 오빠 게임할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한테 소원 들어주기. 남자는 주먹이지. 주먹. 아 졌어. 오케이. 내 소원은 엔딩이야. 빨리 엔딩 보자. 어? 어쩔 수 없지. 소원 하나쯤 들어주도록 할까? 뭐? 라면 끓여달라고? 바보 그럴 땐 좀 더 욕심을 내란 말이야. 응? 무슨 욕심을 내라는 거지? 얘 이상해 좀. 친동생 아닌 것 같은데? 오빠 그냥 불러봤어. 즐거운 일만 가득. 자 여러분들 자 도가 넘는 채팅은 자제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동생이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드립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시죠? 계란 추가하라고? 같이 산책 나갈까 그런데. 일단은 어떤 설정인지 좀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걸어서 호감도를 높이는 것 같아. 호감도 높이면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엔딩도 나오고. 아 춥다 그치 오빠. 옷을 무슨 화복을 입고 있을까 그랬지. 따뜻한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넘겨볼게요. 비슷한 얘기 계속 나와서. 안녕 오빠 자? 뭔가 졸린걸? 잠깐 나갔다 와볼게. 엑시트 눌러서. 또 업어달래? 야 업어줘. 자꾸 업어달래. 가는거야? 한번 더 누르면 종료구나. 아 한번 더 누르면 종료. 한번 갔다가 들어와볼게요. 팀 이름이 팀 노다프에서 만든 게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온거야 근데. 바로 왔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요즘은 매일이 즐거워. 오빠 그냥 불러봤어.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나가자. 에이 그러지 말고. 실제로 내가 한 중고등학생이고 이런 여동생 있으면 정말 좋긴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 업어주고. 굉장히 들떠 보인다. 3인칭으로 자신을 부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오빠 연인은 배가 고파요 같은 거. 재수없게 생각해. 많이 별로야 그런데. 노답이라고 생각해. 노답.
오빠, 연희는 배가 고파요. 연희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연희는 저걸 가지고 싶답니다. 이거 봐, 얼마나 노답이야. 가끔 그런 거 있지. 옆구리가 차갑다던가. 오케이. 오빠 머리 쓰다듬어줘 그러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남배가 있나요? 내가 준이한테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데 이제 한 중고등학교 되면 서로 머리를 쓰담거나 그렇게 할까? 안 하겠지?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 친구한테 머리를 쓰다듬 받은 적은 있긴 한데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남매끼리? 있겠지? 있기는? 괜찮잖아. 어서 해줘. 쓰다듬 하다 뒤통수 빡친다고?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전화 온 줄 알았네. 휴대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소리가 들린다. 응? 누구 전화야? 그랬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누구야? 누군데 오빠한테 전화한 거야? 근데 아프리카 운영자야. 여보세요? 그냥 친구? 알았어. 짧은 통화가 끝났다. 야, 눈빛 봐봐. 눈 이상했어. 눈 풀렸어. 저거 봐. 저게 바로 얀데레 그 펴본 눈 아니야? 그 이상한 눈 저거. 눈이 풀렸다니까? 큰일 났다. 이거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안아줘.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안아줘? 뭐지? 나 기분 안 좋아. 빨리. 뭐야? 그런 거구나. 나 오빠를 뭐야? 갑자기 뒤에 여동생 방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싱크대 느낌이 나죠? 여기 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주방 아니야 이거? 이쪽 보지 마. 뭐야? 훌쩍 흑흑. 건들지 마. 아니 갈게. 나갈게. 어? 그래. 가버리라고. 어. 가버리자. 아, 무서워, 씨. 좀 무서운데, 게임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버리자. 갑자기 변하는 거야, 이거? 잘해줬는데. 왜 왔어? 아니, 우리 집이잖아. 같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러래?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필요하다면 힘내볼게. 필요 없는데. 요즘 들어 예뻐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야, 호감도 떨어졌어. 봐봐. 나갔다 왔더니 호감도 떨어졌어. 천 넘었잖아, 아까. 왜일까? 아이스크림 사와서 같이 먹자. 어, 뭐지? 다시 나갔다 오면 된다고? 갑자기 착해졌어. 한번 나갔다 보자. 가는 거야? 잠깐만 나갔다 올게. 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너가 약간 노답인 것 같아서 한번 나갔다 와볼게. 사람들이 너 버그래. 얀데레 키우기가 중지되었습니다. 뭐야? 야, 얀데레가 아니고 친데레인데? 야! 여동생? 갑자기 친데레야.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분위기 좋아졌다. 오케이. 아, 우리 착한 여동생으로 돌아갔다.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나가자. 이번 주말에? 여동생이랑 어딜 나가지? 여동생이 좋아하는 거 쇼핑이겠지만 남자는 싫어해 그런 거. 주말에 같이 게임방 가자. 주말에 같이 게임방 가면 되지. 같이 산책 나갈까? 가끔 그런 거 있지. 옆구리가 차갑다던가. 오빠. 오빠 자? 오빠 머리 쓰다듬어줘. 에이 괜찮잖아. 어서 해줘. 쓰다듬. 아 뭐야? 아 또 천이구나. 아 이렇게 변신이 이거 분노 천 되면 이게 딱 천 변신이 되는 거구만. 그냥 친구 짧은 통화 끝났다. 안아줘. 나 기분 안 좋아. 빨리. 그런 거구나. 나 오빠를. 왜 우리는 남배로 태어난 걸까? 야, 이런 거 보니까 친동생이 맞는 것 같아. 남매로 태어났단 거 보니까. 친동생인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데?
남내가 아니었다면 서로 볼 리도 없었을 텐데. 아, 그 얘기가 아니구나. 야, 이거 뭐야 이거? 용돈을 줘야 될 각인데. 남매가 아니었다면 한 지붕 아래에서도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남매가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나는. 나 지금 오빠가 너무 미워. 야, 네 손, 손 좀 보여줘. 어? 너 등 뒤에 손 좀 보여줘. 오빠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나한테 친절하게 굴지 마. 나는 오빠 동생이 맞지? 왜 우리는 남매로 태어난 걸까? 오빠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말 걸지 마! 머리 아파. 기분 나빠.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그러고 보니 오빠랑 나는 닮은 구석이 거의 없네. 분명 혈연지간인데도. 나가는 거 눌러볼까? 그래, 가버려, 가버리라고. 나갔다 오면 다시 호감 떨어져서 한번 계속 가볼게요. 버그래. 말을 걸어도 자꾸 무시하네. 어, 전화 또 왔어. 누구야? 또 그때 그 여자야? 오빠 솔직히 말해줘. 그 여자하고 사귀는 거야? 혹시 애인이 벌써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주 통화해 그랬는데. 나 미안해. 나 애도 있어. 미안해. 나 결혼했는데. 야, 넌 동생이란 게 그런 것도 모르냐? 결혼식 때도 안 오고 이 건방진 녀석. 아니, 친동생이 그런 것도 몰라 이거. 나 그만 괴롭히고 빨리 대답해줘. 빨리. 연희를 뿌리쳤다. 눈에 동공에 초점이 잃었어. 큰일 났다. 아, 멍청한 녀석. 역시 이런 대우가 어울리는 거겠지. 나한테 오빠의 태도는 이 정도가 적당한 거겠지? 그치? 나는 오빠의 친여동생일 뿐일 테니까. 그냥 오빠한테는 가족일 뿐이니까 말이야. 그런데도 오빠 너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자꾸 만나서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무섭다. 어? 어디 가버렸는데? 연희가 뛰쳐나갔다. 헐, 가출한 건가? 허전한 공간 속에 바람 소리만 들린다. 휘잉! 연희가 없다. 빈방만 보인다. 응? 어떡하지? 조용하다. 연희를 찾으러 갈까? 아, 찾으러 가야 되나봐. 보통 이 나이 때는 학교를 안 가고 놀이터에 많이 가있죠. 가출한답시고. 놀이터. 하지만 연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 집에 와있네? 집에 도착한 연희가 돌아와 있었다.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연희가 안겨왔다. 크크, 오빠 미안해. 오빠한테 화낼 생각은 아니었어. 멋대로 뛰쳐나간 것도 의도가 아니었어. 나 오빠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흐흐흐. 역시 이런 거 이상하지? 동생이 친오빠를 사랑한다니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하지만 날 싫어하지 말아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억누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 뿐이야. 생각보다 나 오빠를 굉장히 좋아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좋아해. 그래서 생각했어. 누구에게도 오빠를 뺏기지 않을 거라고. 야, 무슨 소리야? 누구도 오빠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 마음 단단히 먹기로 했어. 뭐지? 대화기도 안 돼. 사실 말이야, 나하고 오빠는 친동생 친오빠 사이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 둘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킥킥.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너 말이야, 사실 오빠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역시 이상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린 어차피 애초부터 남이었던 거니까. 킥킥. 다시는 오빠를 놓치지 않을 거야. 아이고, 완전 사이코네. 그녀가 힘들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야, 얘 주인공도 웃기다. 그녀래, 동생인데. 어? 주인공도 이상한데? 오빠도 참 짓궂네. 킥킥. 연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용은 보고 싶지 않다. 왜 자꾸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거야? 야, 엄마 불러. 야, 엄마랑 아빠 불러. 얘왜 그러냐, 얘, 어? 오빠 따윈 미워. 아니야, 믿지 않아. 너무 사랑해. 잘못했어. 떠나지 마. 제발. 오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킥킥. 엄마, 얘 이상해. 초콜릿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걸 초콜릿 되게 좋아했었는데? 킥킥. 킥. 오빠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킥킥. 사랑해, 오빠. 킥킥. 사랑해. 애가 완전 갔는데, 맛이 갔는데? 오빠, 말 걸어줘. 아, 안 눌렀는데. 말 걸어줄게, 기다려. 재밌지 않아? 사실 오빠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니 말이야. 뭔 소리야, 이거. 정신 안 차려, 이거? 혼자서 끙끙 앓았던 게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야. 아, 물론 그렇다고 완전 아무 사이도 아닌 건 아니지만. 고담 대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버리고 가지 마. 나가는 키 눌렀는데. 계속 말을 걸고, 어디 아픈데 없냐고? 전혀 없어. 그야 좋아하는 사람이랑 드디어 이어졌는걸. 뭘 이어져! 아파하면 그건 실례겠지. 안 그래요, 오빠? 킥킥. 뭔 소리야. 그냥 가출한 거 찾아왔는 건데. 킥킥, 킥킥, 퓨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센스 있는데? 기다려. 킥. 킥퓨점 김빨 찌랭이님 신지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킥킥.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 사랑해 오빠. 킥킥. 사랑해. 여기 부모님 안 계신가요?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떡하냐 이거?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안 아프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뭘까? 뭐야, 왜? 설마! 이거, 얀데레의 끝은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사람 막, 해가지고, 아유, 설마 아니겠지, 무섭다. 날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킥킥. 왜 자꾸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거야? 오빠 따윈 미워. 아니야, 밉지 않아. 너무 사랑해. 잘못했어, 떠나지 마. 제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킥킥. 홈키 한번 누르라고. 아, 자꾸 버그 걸릴까봐. 왜날 봐주지 않아? 이쪽을 봐, 오빠. 나갔다 오니까 왜날 봐주지 않니? 야, 이거, 그 뭐냐. 아, 러브라이브. 이런 거 보면 러브라이브가 짱이라니까? 러브라이브엔 그런 애 없잖아, 저런 애. 하, 이거 좀 얼굴 좀 이쁘다고 이거 잘해줬더니, 이거. 킥킥. 어디 빌딩에서 떨어지면 어쩌 뭐, 뭔 소리야, 이거. 날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연희가 멍하니 웃고 있다. 오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키키. 아, 왠지 배고픈걸. 뭔가 담백한 걸 먹고 싶어. 초콜릿? 글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담백한 거 먹고 싶다며. 왜, 우리 오빠 초콜릿 먹고 싶어? 킥킥. 야, 왜 초콜릿 줘야 하는데 갑자기 안 먹지? 비계를 먹고 싶다고? 요번에 큰 횡재를 했지, 뭐야. 오빠 그때 말했던 그 친구의 집을 알아냈어. 아, 물론 별거 아니지. 그냥 나중에 한번 만나보려고. 야! 얘 뭐야? 전화했던 친구네 집 알아냈대. 재밌을 것 같다, 킥킥. 무섭다. 오빠 따위 너무 미워. 지금 호감도 2000이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점점점. 어? 밝아졌다. 다행이다. 돌아왔나봐 다시. 어? 뭐지? 오빠. 나하고 오빠 사귀는 거지? 아닌데? 그 말은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후후후후. 하하하하. 그리고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랑 서로 사귀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더라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얘기지. 어디 갔다 온 건가? 설마? 친구한테? 내가 어떤 일을 벌였더라도 끝까지 나만 바라봐준다는 거지. 설령 내가 살인자의 범죄자라고 해도. 맞지? 아닌데? 신고할 거야. 후후. 꺄! 키키키키키. 상태가 안, 굉장히 안 좋아. 큰일 났다. 후후. 나랑 이야기할까? 무섭다. 누구랑 이야기 중이었어? 어떤 여자야? 요즘은 고문이라는 거에 흥미가 있어. 점점점 완전 이상. 야! 8천 됐어 갑자기. 호감도가 2000이었는데 어디 나갔다 오더니 8천이 됐어.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이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릴 생각 마. 누나를 뽑아버릴 거야. 23,000! 뭐지? 오빠 배고프지 않아? 내가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그동안 했던 모든 취미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야. 역시 이왕이면 오빠를 위한 취미, 사랑하기 위한 취미를 갖는 게 좋은 거겠지. 아주 빨갛고 예쁜 취미들 말이야.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안에 모든 것이 오빠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자리는 조금도 없어. 엄마! 얘 좀 봐! 아빠 얘 좀 봐요! 얘 이상해요! 야 엄마 아빠는 없는 거 부모님 안 계시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사후 경직이라는 거 알아? 되게 신기해. 어떻게 알지? 왜 사랑이 붉은색인지 알아?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꼭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봐? 그냥 난 희생이란 말을 비유한 것뿐이야. 후후후. 나가보자고? 나가 또 버거 걸리는 거 아니야? 어딜 가려고? 누구 만나러 가? 한번 나갔다 한번 와볼게요. 또 버거 걸리나? 지금 한 6만 정도였는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야 10만인데? 더 올랐어! 어딜 갔던 거야? 나하고만 있었잖아.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이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사랑해. 한눈 팔 생각은 추구도 하지마. 사람의 관절은 참 유쾌하네. 여러 방향으로 꺾일 수가 있잖아. 13만. 내 안에 모든 것이 오빠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자리는 조금도 없어. 뭐라고? 나가서 기다리면 뭐 나온다고? 그래? 다른 거 만약에 이걸 다마고치처럼 키운다고 생각하고. 다른 게임 해야지. 개복지 할까? 아 내일은 뭐 잠깐만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 목요일이에요? 아닌데 이게 왜 목요일로 나와있지? 응?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나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게 토요일날 왜 동그라미였지? 어딜 갔던 거야. 가지마. 나하고만 있어. 오빠 배고프지 않아? 내가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랑이 붉은색인지 알아?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꼭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봐? 그냥 희생이란 말을 비유한 것 뿐이야. 오빠 새장 안에 새 같은 삶이 부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없어. 없다고. 없는 거구나.
개복치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익숙해져야 할 텐데 내가 세상 속에 새라는 건가? 19만 됐어. 20만.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은 뭘까? 납치란 거 꽤 재밌어 보여. 야, 네 정도 힘에 어떻게 납치를 하냐. 야, 너무 그 아까 누가 그러더만 채팅창에 집에서 너무 혼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밖에 좀 나와 그래라 연희야. 어? 이상한 소설 같은 거 보지 말고 살아있는 게 스릴 있잖아. 사람의 뒤통수를 어느 정도 힘으로 때리면 기절할까? 이 게임 무서워. 요즘 삶이 너무 즐거워. 오빠가 있기 때문이지.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살이라는 거 굉장히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당당하더라고. 사랑이란 거 희생이 따르는 감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둘 중 하나가 희생하면 거기서 사랑이 끝나버리겠지? 그렇다면 나랑 오빠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가 되어줘야 돼. 희생하는 사람이. 나 오빠를 위해서라면 나쁜 사람이 되어줄 거야. 30만입니다. 나는 오빠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그것이 나쁜 일이라더라. 나쁜 사람이? 뼈는 생각보다 진짜 단단하더라. 부스러운 애 먹었어. 그 사실 다 이거 반절 아니야? 이거 막 생선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저녁밥 먹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 게임일 리가 없어. 그렇게 무서운 게임이겠어? 사후경직도 뭐 생선 사후경직 뭐 이런 거 있잖아. 고기 막 이런 거 치킨 뭐 이런 거. 그래 살이란 거 굉장히 물렁물렁한 줄 알았지만 치킨을 바로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더니 딱딱하더라 막 그런 거 있잖아. 어? 뼈해장국.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그리고 지금 여동생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사랑한다 이런 거는 용돈이 필요한 거야 지금. 어?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 다니는 오빠한테 좀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막 무서운 게임일 리가 있나. 말하기 부끄러운 취미가 있다고 해도 전부 이해할 거야. 나는 그런 오빠라도 좋아. 사랑해. 오빠도 날 이해해 줄 거지? 아니? 아니? 또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런 오빠라도 나는 사랑해.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치마에 약간 피가 묻은 것 같아. 빨간색인데 원래 그랬나? 치마랑 옷에 약간 좀 불그스름한데? 40만이야. 어떡하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계속 오르는데? 뭐 계속 넘겨볼게요. 똑같은 거 나오니까. 요즘 고문이라는 거에 흥미가 있어. 50만. 피맛이 굉장히 맛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 저번에도 한컵 마셔봤거든. 왜 기겁하는 거야 오빠? 그냥 사랑의 장애물을 치워버렸을 뿐이야. 어서 기뻐해줘. 내 안에 모든 것이 오빠로 이루어져 있어.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왜 이러지? 60만 넘어갔습니다. 내가 잔혹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오빠 생각을 해봐. 오빠하고 나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하트 그림을 그리잖아. 사랑이란 건 바로 심장으로 상징되는 거라고. 심장을 뽑아 붉게 물들인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뭐 이상한 책 본 것 같은데. 오빠, 이게 사랑이야. 야,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어? 무슨 심장 하트 뽑아 이상한 애네 이거. 사랑, 사랑이라고.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단지 오빠만 보여. 사랑해 오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왜 그래? 왜 죽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데. 어? 야, 도망가자. 지금 뭐 한 거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나가는 거 눌렀거든요. 그렇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었는데 나는 오빠를 위해서 그 빌어먹은 년도 죽였는데 오빠가 나한테 왜 이래?
왜 내 사랑은 보답받지 못해? 날 사랑해주지 않는 오빠는 필요 없어. 얀데레 키우기가 중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필요 없대. 어, 야, 여동생은 난 솔직히 누나가 좋더라. 누나가 나중 가면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러던데. 응? 중지됐어. 허우 살았다.